그 메모지에다가 가끔 써요. 장난 삼아서 팁하고 웃는 얼굴을 적어놓고 그 위에 팁을 놓으면은 가끔 답변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청소부분한테 땡큐 하고. 코리안들은 팁 문화를 좀잘 지키는 민족이다. 과연 여기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죠? 제가 본조르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조르노, 본조르노, 본조르노 하면서 자기들만의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거를 현지에서 써먹는 모습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노스 사우스 물어봐요. 그럼 사우스지? 야 장난하냐 하면은 역시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Per i signori sì, questo sì. No, anche loro è la seconda volta. Ah. Sì. Corea, sud Corea, nord Corea. Sud, sud, sud. Ascensori. Ok. Sì. Domani alle 7. Subito alla destra degli ascensori c'è il ristorante. Mm-hmm. E questa è un'informazione per me. Ottima camera matrimoniale, io e papà. Ok. Solo che papà parcheggio, quindi okay. Magari porto dopo il documento. Sì. Faccio solo col mio, sì. Sì, grazie. Per il pagamento da aggiungere pago adesso? Io faccio domani mattina, facciamo? Sì. Va bene, grazie. Sì, sì. Grazie, ciao, molto gentil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로마가 아닌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토스카나주에 위치한 시에나라는 작은 소도시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도시에서 가족여행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지금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텔 체크인하면서 최근 들어서 점점 이탈리아 사람들이 특히 호텔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여행업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한국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해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팀 문화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혼여행 위주로 많이 가이드를 하는데 신혼여행 할 때 이제 저보다 대부분 형 누나예요. 저보다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못 뵀는데 형 누나들이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드님 호텔에 유럽은 팀 문화가 있어서 호텔에 팁을 놔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정도 놓으면 되나요? 하면 이제 제가 팁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팁은 어디까지나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다. 강요되는 부분은 없고 내가 정말 호텔에서 좀 괜찮았고 사람들도 좀 친절했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고 하루에 뭐 한 사람당 1유로 정도 이렇게 뭐 잿떨이나 여기 책상에 올려놓으면 가져가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물론 이제 대부분 저보다 형 누나들이지만 칭찬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꼼꼼히 같이 여행을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해주면 여기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 오래 산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최대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시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을 오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거를 또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제법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 팀 문화가 솔직히 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강요된 부분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안 내도 된다 팀 문화 같은 거는 뭐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이런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1유로 1유로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분 입장에선 받으면은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박이나 3박 묵을 때는 그 메모지에다가 가끔 써요. 장난 삼아서 팁하고 웃는 얼굴을 적어놓고 그 위에 팁을 놓으면은 가끔 답변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청소부분한테 땡큐 하고 기분도 좀 좋고 이분이 뭐 침대에다가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플러스 알파로 줄 때도 있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안 친할 수도 있지만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이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느낌을 저도 이곳의 현지 문화를 존중해줬다 숙제라고 생각했던 거를 잘 해결해서 기분도 좋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팀 문화를 좀 잘 지켜서 호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친절한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일본 뭐 이런 아시아권의 좀 서비스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의 이제 사고방식이고 유럽에 딱 오시면요 내가 손님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찾아야 돼 이게 어디 있고 이걸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네 내가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굉장히 좀 불쾌하고 진짜 주머니만 안 털리고 여행 끝내면은 잘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살벌하기도 하고 좀 차갑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관광지 유럽의 낭만이 유럽밖에 없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정말 골고루 찾아오는 여행지잖아요. 유럽이 결과적으로 내가 불쾌해서 안 가면은 저만 아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 사람들이 서비스가 한국만큼 친절하지가 않아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죄송해죠. 일생이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유럽은 적어요. 해주는 게
한국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팀 문화를 좀 한국인, 코리안들이 잘 지켜서 코리안들은 팀 문화를 좀 잘 지키는 민족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박혀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이 인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영어로 하시죠. 뭐 굿모닝, 하이, 헬로우 영어로 하는데 현지 언어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이드님 여기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죠? 제가 본조르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조르노, 본조르, 봉주 하면서 자기들만의 이걸 해석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거를 현지에서 써먹는 모습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가 그라치에인데 그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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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하면서 뭔가 한국에 약간 그러지 그러지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를 막 그러지 그러지 하면서 잘 써요. 호텔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현지에서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도 본조르노 본조르노 인사하고 음식 갖다 주면은 그러지 그러지 하면서 이 사람들도 대충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따지면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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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건데 발음 좀 센다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면 현지인들도 본조르노 하면서 헬로 하면서 그때부터 영어로 하더라도 막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우리 코리안이다 그럼 얘네들 답하는 게 꼭 있어요. 노스 사우스 물어봐요. 그럼 사우스지 야 장난 하냐면은 역시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점점 이게 인지도가 쌓여가는 느낌을 제가 현지에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팀 문화를 좀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좀 현지 적응력이 빠르고 인사를 현지에 대한 여행 매너죠. 현지에 대한 여행 매너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유럽의 호텔들이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상으로 팀 문화 같은 거 좀 많이 참고하시고 현지 언어로 인사해 주 면은 현지인들 대우가 좋고 팁 같은 거 문화도 강요는 아니에요. 꼭 하셔야 될 의무도 아니에요. 근데 해주면은 우리가 주는 1,000원, 2,000원이 이분들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뭐 내가 뭘 놓고 갔을 때 나중에 팁을 잘 줬다 그러면은 잘 찾아서 그거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청소부인데 3박 4일 한 커플이 있어요. 팁 한 10센트도 안 놓고 갔어. 한 커플은 2유로씩 항상 이렇게 꼬박꼬박 놓고 왔어. 근데 이 커플들이 티셔츠를 옷장에 놓고 왔어요. 이 티셔츠 전화했더니 이걸 좀 보내줄 수 있냐 하면은 대우분 한 것 같은 보내주죠. 그걸 누가 꿀꺽 하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야 티셔츠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놓고 온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팁을 잘 놓으면 이런 확률이 제 입장 바깥 생각했을 땐 저 같으면 팁을 꼬박꼬박 준 사람 3일이면 벌써 만 원 가까이 받은 거죠. 팁만 그러면 잘 갖다 놨다가 20초에 놓고 이분들이 찾았을 때 줄 거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입장 바깥 생각해놓으면 들잖아요. 팁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가능하면은 우리나라 팁은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제 내가 호텔 들어왔는데 청소도 안 돼 있고 불쾌하고 막 직원 틱틱대 체크인 하는데 막 뭐라고 막 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오히려 리뷰 테러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다 친절했다, 내 여행의 첫 단추를 잘 끼워줬다 그러면은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게 있으니까. 오늘 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